아, 예, 반갑습니다. 이렇게 또 2018년도 끝자락에 와서 매달린 것 같습니다. 올 1년간 우리 고생하신 이도희 위원장님, 우리 김재선 부위원장님, 우리 서교덕 간사님 애쓰셨습니다. 그리고 우리 여성자치위원님들 정말 애쓰셨습니다. 이해를 보내면서 우리 위원님들 늘올 1년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. 저는 한 말씀만 드릴게요. 우리 자치위원이 아까 우리 저 한은석 부모님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만, 우리가 서로 함께하는 사회, 그래서 우리 잘 사는 대리밀동을 만들어야 되는데, 그 세계적인 유명한 그 캐나다의 노벨 의학상을 받은 찰스 세리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. 그 58년도에 노벨 의학상을 받으시면서 마지막에 온 학생이 질문을 했다라고 합니다. 저 박사님, 건강하게 스트레스 안 받는 방법이 무엇입니까? 라고 얘기했을 때 이 박사님은 감사합니다라는 인사를 남기고 가셨다고 합니다.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 안 받고 건강하게 사는 방법은 내 주위의 사람들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서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제일 행복하고 사랑스럽고 스트레스 안 받는다고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 늘 건강하시고요. 감사하는 마음으로 2019년 멋지게 맞이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다음은 우리 동네 이종욱 동장님께서.